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양 귀로 많이 들으며 입은 세 번 생각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24시간이다.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이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것이 바로 기계이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젊은이가 꾸미는 것을 비웃지 말라. 그는 그저 자신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례로 걸쳐보는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여진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도 과거 속에 살 수는 없다. 믿음은 생각이 되며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가치가 되며 가치는 운명이 된다. 모욕당하는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사람은 요구하는 만큼만 존중을 받게 된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 속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